유튜브 올릴 건데 인사만 해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주리 채널의 정주리입니다. 저희 구독자는 19,400명. 아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따라와, 정주리 채널. 네, 행복해도 돼요. 아, 그래요? 자유홍보 채널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뜬유가 이거 나중에 구독 많이 해달라고 올리고. 아, 네. 뜬유가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뜬유가, 뜬유가도 맞아. 네. 진짜 우리는 대박이에요. 그죠? 네. 대박 나라. 대박 나라! 안녕하세요. 오일 파이터 하나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깜짝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하나분호가 육아 예능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 MC는 다둥맘으로 알려진 정주리님, 그리고 29년차 소아 전문의, 정말 예약이 너무 치열하다는 우리 아이들 병원의 조기의 원장님, 그리고 저랑 친한 정말 너무 귀여운 다람쥐 같은 유튜버 박비다님, 그리고 옷고맘이자 오일파이터인 하나분호가 출연합니다. 사실 촬영한 지는 몇 달 됐어요. 언제 공개하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뜻밖의 육아! 육아 웹 예능인데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어야 시즌2, 시즌3, 시즌4 계속 쭉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해요. 좆대 구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촬영장 가기 전에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하러 가는 겟레디 윗미 보여드릴 거고요, 촬영장 전반 모습들 그리고 출연진들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장 가는 날 아침인데요, 완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촬영장 가서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는 2시부터긴 한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밖에 스킨케어도 하고 또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완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또 현장에 카메라가 진짜 많아요. 근데 카메라가 정말 화질 좋은 카메라들 있죠. 그런 애들이 진짜 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피부가 진짜 모공까지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공 케어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패드 맛집 스킨푸드, 일명 도토리 패드라고 불리는 에이콘 포어 펩타이드 패드입니다.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서와, 도토리는 처음이지? 초신상입니다. 도토리는 모공 케어에 도움을 주는 탄닌, 그리고 탄력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공뿐 아니라 탄력 케어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탄닌이 풍부한 청정 지리산 도토리, 모공 탄력 짱짱한 도토리 패드입니다. 오늘처럼 화질 빵빵한 카메라들 사이에서는 이 도토리 패드가 필수품이에요. 이 패드가요 엄청 도톰해요. 그래서 패드로 이렇게 얼굴 닦아내고 했을 때 에센스가 이제 얼굴에 묻고 나면은 패드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패드 자체도 되게 힘이 있더라고요. 일단 오돌토돌한 면으로 피부를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근데 이 도토리 패드 사용한 날이랑 안 한 날 차이가 진짜 커요. 이 수분감 보이시나요? 제가 이 패드 사용하고 메이크업 한 날 진짜 촬영장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 또 탄력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팩처럼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센스가 진짜 충분히 묻혀져 있어서 이렇게 팩처럼 올려둬도 도톰하니 아주 좋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모공 속에 있는 피지들이 점점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토리 패드는 그 모공 속 피지를 케어해줍니다. 도토리 패드로 쓱 닦아내서 피지를 케어해주고, 모공 탄력이 고민인 부분에는 이렇게 팩처럼 올려두면은 모공이 쫀쫀해지면서 피부에 탄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촬영장이 좀 추워요. 거기가 지하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많이 트니까 또 춥고 건조하고 해서 화장이 밀리고 각질이 좀 뜨더라고요. 이런 날에는 메이크업 전에 각질도 제거해주고 피지도 좀 제거해주고 스킨케어 바르는 시간도 좀 충분히 줘야 되고요, 얇게 여러 번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이 도토리 패드는요, 모공과 탄력, 임상까지 받은 패드여서 진짜 더 믿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가로, 세로, 모공 신경 쓰인다면은 도토리를 만나보세요. 나는 요즘에 가로, 세로, 모공이 정말 신경 쓰인다. 나는 탱탱한 피부 탄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도토리로 만나보세요. 저는 좀 피부 건조하다, 피부에 약간 열감 있다 할 때는 이 당근 패드를 또 즐겨 쓰거든요. 진정시킬 때는 이 당근 패드가 진짜 왔다입니다. 두 제품 모두 3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특별한 구성,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킨케어를 마쳤으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또 헤어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촬영장 갔을 때 고화질 카메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진짜 짱짱하게 해주는 건데요. 요즘에는 브러쉬 그리고 퍼프 두 개를 다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더툴랩에서 이 제품들을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둥글 이어주듯이 둥글둥글 그 다음에 이 텐션감 좋은 이 퍼프로 열심히 두들겨줍니다. 아 근데 이 퍼프가 진짜 좋더라고요. 피부를 진짜 얇게 메이크업을 피팅시켜주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메이크업이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커버해주고 싶은 부분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좀 더 묻혀주고 사실 쿠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메이크업이 지속돼야 될 때는 팔 아파. 너무 두들겼더니 이게 근데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밀착력이 좋아지니까 이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요즘에 또 촬영장 가기 전에 쓰는 거는 가루 파우더입니다. 로라 메르시에 제품인데 워낙 유명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휴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손등에 살짝 덜어낸 다음에 메이크업을 잠궈줘야 됩니다. 꾹 눌러주듯이 한번 눌러주고 저도 평소에 막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이렇게까지 메이크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촬영장 갈 때는 파우더가 필수다. 저 같은 지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이제 이거 안 해줬다가는 T존에서 유분기가 뿜뿜 뿜어져 나온다. 메이크업이 무너진다. 흘러내린다. 그래서 잠궈줘야 된다.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눈썹이 진한 편이어가지고 색을 좀 다운시켜줘야 돼요, 저는. 다시 펜슬로 미세하게 가닥가닥 이제 그려주는 거죠. 솔직히 눈썹 그리는 게 제일 시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또 길어서도 안 되고 각도는 눈에서 이 정도? 너무 벗어나면 관자놀이까지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컨실러 펜슬. 눈썹에 이 잔털들 있죠. 요거를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예쁘게 케어를 해주는 게 디테일의 차이다. 눈썹 밀고 나면 그 잔털 자국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버려뒀을 때는 그 카메라에다 보이더라고요. 잡티 가릴 때 말고도 눈썹 주변 다듬어주는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2시에 촬영장에서 만나는데 새벽 6시부터 주면 오늘은 이 컬러를 바탕 컬러로 쓰겠습니다. 요새 입큰이 열리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또 의상이 약간 블랙 컨셉이어가지고 블랙에 어울리는 좀 차분한 아이 메이크업을 만들려고요. 눈두덩이에 아주 넓게 바탕 컬러를 펴발라주시고 사실 아이 메이크업은
평소대로 하면은 촬영할 때 거의 컬러가 안 나와요. 방송 카메라는 그렇게 조명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또 근데 우리 색상 그렇게 조명이 과하진 않아요. 방송할 때는 조금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주는 편이다. 밤하늘의 펄, 이런 펄은 발라준다기보다는 그냥 얹어준다는 느낌이 잠시 마스카라. 사실 오늘 속눈썹도 붙이고 싶었는데 오늘은 속눈썹까지 붙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촬영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메이블린 마스카라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써본 메이블린 중에서도 가장 롱래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길어 보이네 속눈썹이. 아, 속눈썹을 할 때는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아이라인은 메리소드 제품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펜슬 타입, 그리고 한쪽은 붓펜 타입. 양쪽을 쓸 수 있어요. 오늘은 펜슬 타입을 쓸 거예요. 페이스북 보다가 영업돼가지고 샀습니다. 왜 오늘 붓펜 타입이 아닌 펜슬 타입을 썼냐면 아이섀도우의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 위를 살짝 번진 느낌이 들듯이 스머징 효과를 내줍니다. 스머징 효과 내줄 때는 펜슬 타입이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스머징 효과 내줄 때는 펜슬 타입이랑 더 잘 어울리거든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섀도우는 살짝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4번 컬러네요. 4번 컬러를 아이라인 끝부분에서 살짝 눈은 푹 들어간 부분, 아이홀 부분까지 아주 살짝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눈꼬리가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반대쪽도 원래 저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진한 부분, 이 부분을 눈 바로 밑에 볼 부분 여기를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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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데이션 가장 밝은 쪽 이 부분을 광대랑 눈 부분에 살짝 연결돼. 눈 밑을 좀 밝혀주면은 좀 청순한 느낌이 들면서 눈 아래도 되게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컬러만 사용을 해서 블러셔를 해줄 때보다 더 수채화 같은 느낌? 요즘 핫한 어뮤즈. 제가 젤리핏이라 그래서 되게 입술에 젤리를 올려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요즘 유행하는 촉촉 물먹 립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은 수채화 느낌. 이제 쉐딩으로 얼굴 면적을 좀 깎아주도록 할게요. 레어카인드. 요새 이 제품 단종됐죠. 저도 이거 다 쓰면 이제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단종시킨 것입니까? 이 브랜드 왜 사라진 겁니까? 이중타. 얼굴 면적이 1평 정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코 면적도, 콧대도 살려주고 해야 돼. 할 게 많아. 눈썹으로 연결되게끔. 놀랬어. 화면 봤는데 콧대가 생겨가지고. 저 코가 통통한 편이어가지고 콧볼을 깎아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카메라 앞에 서도 문제 없어. 다 덤벼. 내 모공 한번 찍어봐. 다 덤벼.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원하는 메이크업 모습은 살짝 핑크 섞인 그런 수채화 느낌이었는데
또 물먹림, 그리고 볼에다가 수채화 느낌을 살짝 얹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모공 케어를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피부결이 뽀송뽀송해 보이죠. 이제 메이크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저는 헤어샵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근데 드디어 지나쌤한테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다들 머리 길이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래서 본인은 못 느끼고 있다가 스타일링. 스타일링 해주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르러 왔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묶어도 애매하고 웨이브도 안 예쁘고 제가 끄트머리를 좀 자르라 그래서 믿고 맡기고 있어요. 머리가 아주 예쁘게 됐어요. 선생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가시머리 가닥 내고 있습니다. 이따 메이크업만 한 번 더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장인정신이 느껴지는데요. 워낙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잘 됐어. 잔머리 보여요? 응? 카메라에. 잔머리요? 응,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네. 화면이 작아지게. 여기만 엄청 작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촬영 대기실에 왔어요. 이거 뭐야, 언니?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말한 귀여운 다람쥐.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와, 카메라 진짜 조그맣다, 언니. 카메라 귀엽지? 응. 따라다니나? 이렇게. 우와. 움직이면. 우와,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와, 좋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근데 이게 브이로그 찍을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되게 편해. 우와, 나도 바꿀래. 추웠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밖에 나와서 살짝 담아봐야겠어. 여기는 촬영장입니다. 인사해 주실래요? 네,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곧 따뜻해질 거예요. 비단이랑 저랑은 좀 일찍 오는 편이어가지고 오늘도 일찍 와 있습니다. 오늘의 착장 블랙 그리고 가시머리 포인트까지 아주 잘 살렸어. 그리고 샵에서 커피를 얻어왔어요. 한 푼 두 푼 아끼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거 아니야? 저희 PD님이에요. 요즘 아주 영혼과 땀과 피땀 눈물로 갈고 있어요. 우리 하나부누님 모시고 있습니다. 요새 저 PD님의 특징은 매우 진지하다. 아, 같이 찍어요. 매우 진지하다 특징. 농담을 해도 진지하게 받는다. 아, 요즘 진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 그 멘트 좋다. 진지했어. 여기서 커트. 말하지 않는다. 제 유튜브 올릴 건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주리 채널의 정주리입니다. 저희 구독자는 19,400명. 아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네. 따라와, 정주리 채널. 네, 홍보해도 돼요. 아, 그래요? 자유홍보 채널입니다. 아, 그래요? 뷰티 하시잖아요. 네. 저희 뷰티 한번 해주세요. 네. 메이크업 해드릴까요? 콜라보 한번 해요. 네네네. 콜라보? 좋아요. 좋습니다. 저희 뜬유가 이거 나중에 구독 많이 해달라고 올리고. 아, 네. 뜬유가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뜬유가, 뜬유가도 맞아. 네. 진짜 우리는. 대박이에요, 그죠? 네, 대박 나라! 대박 나라! 이거 되게 뭐야? 이어져, 이거. 우리 유튜브 이런 걸로 바꾸자. 이거 되게 이상하네. 우리도 이거 있다고? 이게 뭔데? 선생님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뜬유가. 뜬유가 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아, 나 옷 갈아입고 바로 갈게요. 아, 사진, 사진. 그래, 또 찍자. 저기 밖에 계셔. 아, 진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디오 어떻게 찍어요? 조금 기다렸다. 아, 네네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와, 근데 우리 포스터 되게 잘 나오잖아. 이제 집에 왔어요. 아무래도 진짜 촬영장에서는 진짜 초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송 끝나고 나서는 온몸에 담이 걸렸어요. 그 담이 2주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2화부터는 조금씩 입도 풀리고 해가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촬영장 분위기 진짜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정주리님이 진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NG 없이 척척척척 진행이 되고요. 원장님은 뭐 말해 뭐해 제 롤모델입니다. 너무 우아하시고 조곤조곤하시고 그리고 우리 비단이 촬영하면서 되게 모르는 사람만 있으면은 긴장 정말 100배 될 것 같은데 옆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비단이를 딱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 뜬유가 정말 사랑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댓 구부 부탁드립니다. 하나분호는 또 다양한 모습으로 올해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